먹어봅시다. 카메라 먹어봐. 내가 오늘 이거 사다 줬잖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먹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갓 구운 치즈 타르트를 맛있게 먹는 법이라 돼 있어. 구입 당일 내 상원에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무스가 한층 더 단단해서 레어 치즈케이크 같은 시간 냉장고에 보관하고 어떻게 냉동고에 보관하래? 그 오븐 토스트에 살짝 데우라는데? 그래, 그렇게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자, 상자 이렇게 생겼고요. 오, 거기서 왔어요. 센트럴시티. 신세계. 신세센터. 처음 먹어봤어. 이것도 유명하긴 한가 봐. 근데 센터에도 있대. 자, 뜯어보면. 짜잔. 이게 얼마인지 알아? 2만원. 아니지. 6개, 16,000원. 이게 하나 2,800원. 그래, 비싸. 너무 비싸. 요거 조그만 거에. 근데. 막 장난 아니야. 타르트가 비쌀 수밖에 없어. 뭐야?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어?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우리 과일 먹으면 안 되는데. 그지, 나도 먹어볼게. 다이어트 중이라 먹으면 안 되는데. 제 다이어트 중이었어? 어. 티가 안 나? 먹어봅시다. 카메라 먹어봐. 응? 응. 오! 위에는 되게 부드러운데, 아삭아삭하네? 맛이 다른데? 자기가 타르트해준 적 있지 않나? 예전에, 초반에 베이킹 시작할 때 해줬었지. 딸기 타르트. 그럼 처음에 샀네. 이게 약간, 뭔가, 치즈케이크다, 맛이. 그래, 크림치즈도 들어가. 근데, 바삭바삭하니 과자 같아. 맛있구나. 계속 먹는 거. 맛있어. 난 좋아해 여기. 그냥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짜다고 해야 되나? 처음 느낌이? 아니. 안 돼? 난 달콤하고 시큼하고. 그렇지, 시큼하고. 냄새 그냥 과자 냄새인데. 야, 이제 어떻게 남겨놔야 되나 이거? 밥 먹지 마. 응? 나랑 먹자. 커피랑 마셔야지. 아래는 완전히. 커피는 특별히. 다이어트 커피로. 여기가 치즈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크림치즈? 어, 크림치즈야. 아니야, 다이어트 중이야. 이거 먹었으니까 또 아주 늦게 자야 해. 그럼 몇 시지? 왜 안에 다이어트? 그래. 10시 50분이니까 한 1시에 자야 해. 아까 스쿼트도 100개 했는데 또 해, 100개 해야 해. 어때? 야, 애들 조용할 때 먹는 게 좋다. 이제. 이제 우리 거의 대부분 야식으로 먹을 것 같은데? 뭐, 사가지고 오면? 네. 하여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야, 방송에 막 존댓말 쓰잖아. 잘 돼봐. 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와,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왜? 어색해가지고.